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짜잔! 오늘은요, 이 아이를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은 풀베르 블랑크입니다. 풀베르 블랑크. 외도로 있어도 예쁜 아이인데요. 요렇게 머리가,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있는 군생 아이예요. 이 포트에서도 굉장히 아주 잘 묵었던 아이여서 그런지, 입도 되게 짱짱하고요. 얼굴도 굉장히 네, 예쁩니다. 요 아이를 오늘은 또 화분에 심어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 줄게요. 먼저 이 아이는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요 풀분에서도 굉장히 네, 오랫동안 네, 묵었던 아이여서 그런지 자, 뿌리가 완전 네, 밑에까지 뿌리가 완전히 네, 꽉 찼어요. 뿌리가 완전 꽉 찼습니다. 네. 이런 좀 잡뿌리들이 네, 좀 많이 있으니까 이 흙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게 좀 풀분에서도 이좀 공간이 좀 부족했는지 이렇게 휘어 감고 있네요. 뿌리가.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뿌리를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풀분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하엽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요런 하엽들도 네.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는 하엽식물입니다. 이렇게 하엽이 지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 하엽들이 있으면 이게 좀 보기가 싫었는데 이제 이런 하엽진 아이들을 보면, 아, 잘 컸구나. 아, 건강하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엽진 아이들이, 데리고 올때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다육이는, 잎이 좀 못생겨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이렇게 하엽이 지고 나서 떼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엽이 되고 나서 떼어줘야 목대도 굵게 잘 자라고요. 이게 좀 생장점이 상처가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말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하엽들을 완전히 다잘 떼어주시고. 분갈이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뿌리도 좀 정리하고요. 네, 하엽들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풀베르 블랑크. 사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아우, 너무 예쁘네요. 또이 아이들이 한 몸이어서 더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자, 풀베르 블랑크. 이제 네, 새 집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베르 블랑크는 이 화분에 네, 심어줄게요. 깔망 깔고요. 붉은 마사토 채워줍니다. 쓰면 자, 이 아이를 네, 잘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잘 네, 안착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에 흙을 좀 채우면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는 상황. 좋네요. 역시 분갈이를 해주면 아이들이 빛이 납니다. 네. 어우, 너무 예쁜데요? 네.
자, 가는 마사토로 정리해 줄게요. 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보람차입니다.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 풀베르 블랑크를 이렇게, 네,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어우, 역시 풀분에 있을 때하고 좀 다르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군생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봐도 예쁘고 또 이쪽으로 봐도 예쁘고, 네, 뒤에서 봐도 예쁘겠죠? 네, 군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360도 어디에서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옆에서, 아유,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유,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서 다육이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네, 다육생활 하시고요. 또 우리 6시 내다육, 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